여자친구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불만 있죠. 뭐죠? 일단 첫 번째로 게을러요. 게으르다. 제가 보기에는 게으르고 기본적으로 잠을 너무 많이 자요. 나도 많이 자는데. 그럼 건강에 좋아요. 그렇죠. 숙면함 좋죠. 네. 얼마나 자는데. 일단 12시간에서 15시간을 자요. 어? 길게 자면. 아니에요? 진짜 자고 있네? 침대에서만 생활하는구나. 일어나진 않네요. 침대 밖을 안 벗어나네. 날이 저물었어. 진짜? 아, 이제 시작인 줄 알았더니 저물었어. 아, 허리 안 아파? 할아버지. 아이고, 저 왔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녀왔어? 고생했어. 아, 같이 사세요? 한 공간에? 근데 저런 남자친구 어디 있어요? 침대 개 주고. 아, 다 해주는구나.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응. 나 표지 풀라고. 응. 또 이래? 나 표지 풀라고. 응. 누우셔야지. 아, 진짜. 와. 아. 뭐, 토마토 다 먹었어? 어? 나 토마토 좀 줘. 아빠인데? 진짜 애기네. 이거 술 먹으면 주면 안 돼? 어? 이거 술 먹으면 주면 안 돼? 바쁘네요, 일하고 들어와서도. 그러니까. 이거 올려줘. 물 없나? 아, 자기가 가져가. 채연 씨. 야, 답답하네. 진짜. 아, 이게 뭐야? 채연 씨. 이제 다 했어요? 아니, 일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죠. 뭐야? 마지막이다. 할머니는. 할머니. 정말 미안한데. 미안하면 미안할 짓을 안 하면 된다고 내가 맨날 말하지. 아니, 다리를 다친 거야? 왜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거야? 어? 대박. 응? 대박. 응? 할머니가 자꾸 있으면 심심한 거 나를 서러워할까 용어를 인삼집사 가서 먹으니까 네. 괜찮아졌어. 그게 좋은가 봐, 확실히. 싸가탕하고 같은 효과야. 싸가탕은 한 고리에 아직 남아있어. 네. 윤성! 일어나. 왜 안 일어나죠? 아, 아까 쌍화탕 할아버지 얘기하길래 쌍화탕 할아버지 사드려달라고 얘기하려고 그랬고. 와, 타라는 얘기. 어이가 없다, 어이가 어? 없어. 처음 나왔어.
요새 이제 젊은 애들이 할머니한테 제리할 사람 있어? 없어. 아빠야 아빠. 살건 제리라. 알다. 진짜 너무 심해. 설마. 왜 그렇죠? 약간 엄마 같은 연애를 하시는구나. 엄마 남친. 이제 엄마를 하시는 게 아니라 엄마가 되게 만드시네. 아니 아직 옷도 못 갈아입었어. 그러니까. 오늘 뭐 없었어? 그럼 특별한 거? 집안일 한다고 아빠지. 그럼 집안일 말고 뭐 했어? 집안일 한다고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었지. 누워만 있을 거야? 그러면 대본 하나 써라. 아니야. 대본은 여보가 잘 씁니다. 그건 내 꿈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맨날 나만 할 수 없잖아. 콘텐츠 누가 하고 싶다 그랬는데. 근데 편집 누가 하고 있는데. 대본 누가 쓰고 있는데. 기획 누가 하고 있는데. 광고 받아와서 클라이언트랑 연락하는 거 누가 하고 있냐고. 오늘도 클라이언트 3명이랑 연락 내가 했어. 담당자님들이랑 내가 연락하고 제안서도 내가 써가지고 하나하나 기획서 내가 보내고. 너 침대 누워있는 게 일이야? 못했단 게 아니고 그럼 잘하는 거 뭔지 생각해보라고 하잖아. 맨날 그래서 능력을 개발해보라고 하잖아. 시작됐다. 뭐 해야 되지? 잔소리. 무용 배울 때 옆에서 뭐 해야 되는 선생님. 아 이게 7시간 잔소리 시작인가요? 아 나라도 잔소리 하겠다. ENA 오리지널.